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건담 용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플래쉬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담 X에 나왔던 플래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플래쉬 시스템이랑 기동신세기 건담 X에 등장하는 용어고요. 그리고 건담 X, 그리고 건담 에어마스터, 그리고 건담 레오파드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아, 우주세기의 사이코뮤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판넬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 모빌 슈트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 지구연방군에서 만든 세계의 건담, 방금 말씀드렸던 건담에 대응하는 비트 모빌 슈트가 따로 있는데, 각각 GX비트, 그리고 GW비트, GT비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일럿인 가로드, 위츠, 로아비는 뉴타입이 아니라서 플래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아, 제7차 우주전쟁 이후에 이 플래시 시스템에 대응하는 이 비트 모빌슈트가 소실되었다가 로렐라이의 바다에서 GX비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거를 원래 건담 X의 파일럿이었던 자밀 니트가 활용을 해서 적을 소탕하게 되죠. 하지만 이 비트 모빌슈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이 자밀 니트가 사용 후 바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참고로 달에 있는 돔을 지키는 비트 모빌 슈트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GX비트를 좀 닮았지만 색깔이 조금 다르고 백팩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설정상에는 건담 버사고랑 건담 아슈타론에도 플래시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파일럿이 뉴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작품 내에서 사용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넬 대신에 비트 모빌 슈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래요. 저희 건담블릭 많은 사랑과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